바다는 인간에게 미지의 땅이다. 신비로운 자연이 숨쉬는 곳. 바다는 생명을 품는다. 이 생명들의 낙원인 해양보호구역. 바다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섬일대는 유네스코가 그 가치를 인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1.3km, 문섬일대는 청정해역이다. 새끼섬이라 불리는 문섬 앞 바위섬은 연간 수천 명의 스킨스쿠버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다. 문섬일대 수중 생태계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문섬의 숨겨진 비경이 모습을 드러낸다. 수심 10m에서 30m. 산호초로 뒤덮인 골짜기는 주걱치들 차지다. 몸을 숨기기 좋을 뿐만 아니라 먹이가 풍부한 산호초 주변은 치어들의 은신처다. 문섬일대는 흰 동가리 같은 아열대 어종이 줄을 이룬다. 형형색색의 연산으로 뒤덮인 바닷속은 마치 꽃밭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장관을 이룬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연산호 군락지다. 나무처럼 서 있는 연산호는 여느 산호와 달리 속에 뼈대가 없이 물렁물렁하다. 강장 동물인 산호는 한 해 동안 불과 1-2cm가 자란다. 꽃처럼 보이는 화려한 부분이 산호의 입이다. 밤이면 8개의 촉수를 활짝 펴고 있다가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가 지나가면 독침을 쏴 잡아먹는다. 해송을 비롯한 63종의 희귀 산호가 서식하는 바다의 보호구역. 문섬일대는 우리나라 산호의 70%가 서식하는 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지다. 또 범섬 구역까지는 또 그런 천연 기념물이 이제 군락이 이제 대단히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에서까지 지정하고 있는 그 바다 보호구역.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산호 군락들이 우리나라는 뭐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화재나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 동쪽 해안은 세계 최대의 산호 군락이 펼쳐지는 대산호초 지역이다. 대산호초의 길이는 무려 2,000km.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15,000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한 산호가 숲을 이루고 있다.
산호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해마다 200만 명이 대산호초를 찾는다. So that's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coral animal, those tiny seaweeds living inside their skin, both helping each other. When away from a coral reef, you don't have that relationship, so you get no animals at all, just no big seaweeds or anything. So... 케언즈에서 대산호초까지는 배로 3시간. 선상에서는 산호 보호에 관한 교육이 빠지지 않는다.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은 돌고래다. 돌고래는 마치 바다를 나는 듯하다. 대산호초를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해상정류장이다. 수중에 산호초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간이 선착장이다. 모든 시설과 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작진은 대산호초의 수중 세계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바다를 뒤덮은 산호초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다. 남태평양의 햇빛이 그대로 비치는 바다는 산호가 자라는 데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대산호초에서 자라는 산호는 약 500여 종, 세계 최대 규모다. 산호초는 어류들의 서식처다. 풍부한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산호초에는 무려 2천여 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바닷속은 화려한 열대어로 장관을 이룬다. 대산호초는 희귀 산호들의 전시장이다. 손가락이나 사슴뿔을 닮은 산호초를 비롯해 무려 2,800여 개의 산호초 군락이 있다. 산호로 뒤덮인 바다. 산호는 바다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대산호초 지대에는 대왕조개가 산다. 사람만한 크기의 대왕조개 껍질은 산호초로 뒤덮여 있다. 바위 밑에는 사람만한 구루퍼에 입과 아가미를 청소 놀래미가 청소하고 있다. 대산호초의 말미잘 군락은 동가리 같은 물고기들이 집을 짓고 산란하는 곳이다. 지난 1975년부터 시작된 호주 대산호초 보호는 사람들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Look, in 1975, they had 4.7% of the Great Barrier Reef was a no-take zone. And today, I'm pleased to say, 33% of the Great Barrier Reef is a no-take zone. And what we're seeing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fish that are in the marine park. We're seeing an increase in the whole ecological system because there's no trawling, there is no heavy commercial pressure. And as a result, fish stocks are increasing, the biodiversity is increasing. 그러나 대산호초도 지구 온난화와 함께 변화를 겪고 있다. 산호가 죽어가는 백화 현상이 그것이다. 죽은 산호는 흰 골격만 남아 돌처럼 단단해진다. 형형색색의 산호가 있던 곳은 그 자취를 잃었다. 뿌리채 뽑힌 산호는 회색빛으로 변했다. 산호가 죽어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다의 환경 변화다. But the health of the Great Barrier Reef is a worldwide problem. It's driven by climate change and greenhouse gases. Those kind of things are going to affect it. The biggest threat that we're going to see is the pH level. The ocean is becoming more acidic. And as a result of that, the calcium that is used by the coral polyps to build the reef just simply can't be deposited once the water becomes more acidic. 호주 정부는 산호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중 하나가 산호초 인공이식이다. 호주 정부는 산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산호를 이식하고 관찰한 자료는 산호 연구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들에게 대산호초를 지키는 일은 바다를 지키는 출발점이다. 이곳에서는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도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관리 요원들은 사람들의 안전과 함께 산호초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감시한다.바닷속 산호를 즐기는 방법도 예외는 아니다. 수중으로 들어가 바다를 거닐며 물고기와 산호를 볼 수 있는 씨워크. 사람들이 걷는 곳은 산호가 있는 바닥이 아니라 물 위에 뜬 철판이다. 바닥에 있는 산호를 밟지 않고 바다를 즐기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프라질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just doing the practical things like asking people not to stand on the coral, making sure that our refueling procedures at the reef are safe so that we don't spill anything, making sure that we use minimal chemicals out at the reef with our cleaning, and then tidying up the coral after storm damage so that we maintain the coral as well. 태평양 한 가운데 8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 지난 2006년 하와이 북부 지역은 세계 최대의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규모는 무려 한반도의 1.5배에 달한다. 태평양 한 가운데 고립된 섬 하와이는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한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다 생태계다. 오늘은 해안가에 귀한 손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와이 원주민어로 호누라 불리는 녹색 거북이다. 호누는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보호종이다.
해변에는 녹색 거북이가 햇볕을 쬐는 곳이라는 안내와 함께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거북이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It feels great to see a turtle all around us. To see everything, the turtle. And some turtles are going out in the water swimming. 한 시간 후 해변에서 일광욕을 마친 거북이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이곳은 여름철이면 수천 마리의 거북이가 찾아와 산란을 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가 크게 줄어 수백 마리가 이곳을 찾을 뿐이다.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해양 보호구역 지정이다. 1935년 세계 최초로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한 미국은 그 후 지속적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We had just never started thinking as big about these areas that in many ways are much vaster and much more significant than what we have on land. So the initial protections for the northwestern Hawaiian Islands in particular started under President Clinton and were the offshoots of an initiative to create a set of national marine sanctuaries within the United States. 겨울이면 바다 한가운데서 고래를 만날 수 있다. 머리와 턱에 혹이 있는 혹등고래다. 몸길이 15m 정도나 되는 혹등고래는 물 위로 뛰어오르기 선수다. 고래 가운데 소리를 가장 잘 내는 혹등고래는 새우나 작은 물고기, 플랑크톤을 수염으로 걸러서 먹는다. 겨울에 나타나는 혹등고래는 여름이면 극지방으로 이동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하와이는 깊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어류가 풍부하다. 바다의 무법자인 상어다. 하와이는 태평양의 다양한 어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680여 종의 열대어가 서식하는 하와이는 독특한 해양 생물의 보고다. point where in the furthest islands of the chain you have as much as 50% per of the biomass that's only native to just that area and not
anywhere else in the world. So the level of endemism or endemic species or unique species to Hawaii that's here in the marine side is pretty compelling. You can also say, though, that again, because the Hawaiian Islands are so isolated, that at one time, almost all the terrestrial species were also the same. And that has changed significantly. I mean, we're the endangered species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now. 해양 보호구역 관리는 철저하다. 세계적인 휴양지로 알려진 하나우마 베이. 이곳은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면 입장객을 제한한다. 이곳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음식물은 물이 전부다. 하나우마 베이 해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곳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익히는 교육이다. 해안에서는 산호나 물고기 등을 만지는 행위, 산호를 밟거나 물고기 먹이를 주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해안으로 깊숙이 굽은 만이라는 뜻의 하나우마 베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수심이 낮고 물속이 훤해 보이는 이곳은 산호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곳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The greatest effort was reducing the number of visitors. Again, we used to get over 3 million visitors a year, and it was a very difficult task, and it still is a very difficult task to keep it down to the visitor counts we have now, which is less than a million a year. It is still a very popular place, but we limit the number of people, which a lot of times causes heated confrontations with the people that are trying to get in but cannot get in.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르게 되는 해변가.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직접 바닷속을 보는 스노클링이다. 수중은 열대어들 세상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산호초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산호가 대부분 훼손됐기 때문이다. 해변을 찾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산호초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 As a nature preserve and a reef that is very beautiful and unique, we cannot let every single person in that wants to get in. It caused massive damage in the past. The reef is still trying to recover. We don't want to go back to that type of damage again. 세계적인 생태계 보존 지역인 제주 문선. 이곳 바다 생태계도 변화를 겪고 있다. 울긋불긋한 연산호가 꽃밭을 이룬 문섬 앞바다. 그런데 최근 이곳 바닷속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산호가 죽어가는 백화 현상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산호 아래에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분홍 멍게가 퍼져 있다. 독성이 있는 분홍 멍게는 어패류나 해조류의 치명적이다. 불가사리와 함께 바다의 해적이라 불리는 분홍 멍게는 천적조차 없다.
문섬 앞바다에 있는 강정마을. 바다의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들은 해녀들이다. 해녀들이 잡은 것은 대부분 소라다. 말씀 좀 나누시고. 전복은 예전에 비해 그 양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오늘 잡은 전복은 불과 4kg이다. 이거 많이 아니. 많이 잡힐 때는 전보다 많이 안 잡히나요, 그래요? 예? 전보다 많이 안 잡혀요. 예. 안 잡힌 거예요, 이게. 많이 잡힐 때는 한 사람이 이만큼도 잡아요. 지난해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마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묶인 곳이지만 이곳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바다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 여기 등대 보이죠? 저기 저 시추하는 겁니다, 저게. 저기까지 방파제가 저렇게 저기까지 전부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곳에 항구까지 건설되면 동서 물결 조류가 전부 막혀버려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강정해안 일대를 절대 보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체의 지금 개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군 기지 사업이 도내 몇 군데 어항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자연 생태계와 관련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전혀 없이 군항으로서의 입지 조건만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확정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매우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강정마을 앞에 방파제가 들어서면 문섬과 범섬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막아 해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파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조류 흐름을 차단하겠죠. 움직일 수 있는 수중 생태들은 뭐 이동을 하겠지만 산호라든지 해조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치명적인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파제 공사를 위한 시추 공사가 시작된 상태. 문섬 일대 바다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순천만을 비롯한 습지 8군데와 문섬 일대를 포함한 생태계 보전해역 4군데 모두 12곳이다. 그 가운데 옹진 장봉 갯벌 지역은 우리나라 습지 보호구역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다. 장봉 갯벌 지역 안에 있는 동만도는 괭이 갈매기를 비롯한 새들의 서식지다. 5월, 괭이 갈매기의 산란이 한창이다. 천연기념물 326호로 지정된 검은머리 물대새까지 이 섬의 주인은 새들이다. 동만도 옆에 있는 서만도. 5월이면 이곳에는 희귀 조류가 둥지를 튼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랑부리 백로다. 세계적으로 2천여 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노랑부리 백로의 서식지인 서만도. 올해도 노랑부리 백로는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산란기가 되면 부리가 노랗게 변하는 노랑부리 백로는 둥지를 지키느라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밀물때가 되면 동만도와 서만도 앞은 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이곳은 예로부터 조개잡이의 황금어장이다. 잡아서 짐을 졌죠? 끌을 모래 위로 끌고 다니면 백합과 바지락 같은 조개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예, 그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그런 건 중학교 때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범개를 볼 수 있다. 호랑이 무늬를 한 범개는 물이 빠진 갯벌에서는 뻘 속으로 숨어버린다. 자칫하다간 괭이갈매기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갈수록 갯벌이 변하고 있다. 여기 물이 그때는 없이 이게 전부 다 모래로다가 완전히 이게 저 산하고 연결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연결돼 있었는데 지금은 모래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서 저렇게 이제 큰 개울이 생긴 거죠. 옛날에는 이게 다 막 다녔거든 저기 섬에를 사람이 걸어서. 근데 지금 못 가잖아요. 물이 빠져 있어야 할 갯벌 곳곳에 물골이 생겼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동만도에서 티탄철을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들이 모래를 퍼갔기 때문이다. 옹진 군과의 길고 긴 소송 끝에 모래 채취는 막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채취해간 모래는 갯벌을 바꿔놓았다. 갯벌이 변하면서 업도 예전 같지 않다. 갯벌에서는 쭈꾸미를 잡기 위해 던져놓은 소라 껍질은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 양이 많이 줄었지요. 양이 많이 줄었어요? 네. 이거 아침 6시 분 나와서 이거 땄는데 다 봐요. 이거 먹고 살겄나요? 한창 잘 잡힐 때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수확량이 줄어든 것은 갯벌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이작도 앞바다는 썰물이 되면 모래섬인 풀등이 모습을 드러내는 희귀한 지형이다. 지난 2003년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동안 원래 넓이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졌다. 모래가 쓸려 나갔기 때문이다. 모래라는 게 어느 한 부분에서 채취를 하면 거기를 메워주기 위해서 다른 데 있는 모래가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까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갯벌 모래가 줄어들면서 인근 섬에서도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이작도에서는 밀물대 갯벌의 높이를 재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갯벌의 상태를 보고 측정하는 이들은 주민들이다. 여기 그냥 모래가 쓸려나고 해안가 지형이 변하고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이 유실되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갯벌 모니터링은 해양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대이작도는 해사 채취로 사고인 풀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섬의 침식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침식과 함께 해양 생태계 변화가 가장 심각한 곳이죠. 그래서 연구기관과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2,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하와이 자연에너지 연구소는 바닷물을 이용한 자원연구기관이다. 이곳에서는 해저 900m가 넘는 곳에서 끌어올린 바닷물을 이용해 플랑크톤 배양과 어류 양식의 성공, 농업과 어업은 물론 의학 분야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미국 내 해양 자원 연구의 메카다. That's 877 acres that make up the Natur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 Authority. It'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from the ocean. Energy, healthcare, food, which are really the only three things that people really need. Don't need a new TV camera or a new computer, a new truck. You can get along without those, but you do need food, energy and healthcare.
food and healthcare and energy products are made here now. 이곳은 보안을 위해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열대성 지역인 이곳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해 북극 주변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다. 바로 은대구다. 추운 바다에서 사는 은대구 양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해저에서 끌어올린 찬물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생태계 교란에 대한 걱정 없이 고가의 외래종 양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Otherwise, bringing in non-native species to Hawaii is a very sensitive matter, and very well so, because we have a very unique environment to protect here. So. 심해수를 이용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와이는 고부가 가치를 가진 양식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와이에서는 전복이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전복 양식의 성공, 짧은 기간 동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전복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전복 양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복의 먹이가 되는 홍조류인 둘스 양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온도에 민감한 각종 해조류를 양식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곳에서 바다는 미래를 위한 자원이다. The purpose of it is to develop alternative energy sources and sustainable food and healthcare for the benefit of people for the next several centuries around the world. The ocean happens to be the last place on Earth that we could find new medicines. 호주에서 바다는 최고의 관광 상품이다. 대산호초 한가운데 떠 있는 미켈마스 케이 섬.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래섬은 연중 수천 마리의 새들이 거쳐가는 새들의 천국이다.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3시까지. 이 섬에서 사람들에게 허락된 공간도 극히 제한적이다. 검은 등 집이 갈매기를 비롯한 새들이 이곳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이다. 모래섬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은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판이다. 번식기를 맞은 새들의 구애가 한창이다. 새들을 위해 해변가 모래 쪽에는 줄을 쳐놓았다. 사람들은 이 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새들을 위한 배려다. Now the reason we have this rope here is to protect those birds that you can see all over the island. This rope separates us from the birds. The humans are well trained because we teach them, stay here, the birds live on that side, we live on this side. That means the birds can raise their babies in peace and come back year after year and know that it's safe.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해변 쪽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안내원은 줄 안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다.
Basically, this is a protected area. If people go past certain limits, which is the rope on the cane, $7,500 fine. 이곳에는 텐트 설치나 낚시도 할 수 없다. 오로지 섬에서 수영과 스노클링만 허용된다. 이렇게 엄격한 관리 덕분에 호주는 자연이 살아있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순천만 습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해양 보호 구역이다. 최근 순천만 갈대숲은 갯벌과 함께 순천만의 또 다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4월 이곳에서는 습지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봇대를 지휘하는 행사가 열렸다. 습지 내에 있는 전봇대를 지휘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지금 이제 저 농경지에 보면은 약 350헥타 정도 농경지가 있는데요. 이게 들어서 있는 전수인주가 2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용하는 용도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푸는 용도거든요. 물만 공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양수를 해서 농가에 물을 공급을 하고 그러면은 전수인주는 아까 지천기를 쓰지 않으면 되니까 제거하게 됐죠. 그래서 약 10여 건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수인주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이곳에서는 흙두루미 한 마리가 폐사했다. 전기줄에 걸려 넘어진 게 원인이었다. 매년 350여 마리의 흙두루미가 겨울을 나는 순천만은 국내에서 유일한 흙두루미 월동지다. 전봇대 제거는 희귀줄인 두루미를 지키기 위한 순천시의 선택이었다. 우리나라 연안 습지 가운데 처음 람사르 협약에 등록돼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순천만. 200여 마리의 조류가 서식하는 이곳은 갯벌 생물들의 천국이다. 지난 5월 6일 순천만에서는 해양관리공단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갯벌 청소에 나섰다. 꼬막 양식장에서 조류를 따라 쓸려 내려온 대나무를 제거하는 행사다. 갯벌 청소는 회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순천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갯벌 보호에도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한 달에 요거 저 세 번 썩은 청소를 해도 요렇게로 밀려온단 말이오. 많이 밀려와. 많이 막 한치가 되면 막 여가 요 청소를 안 하면 여가 꽉 차버려. 청소를 할게요 이렇게. 순천만을 지켜내려는 움직임은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갈대 이식도 그중 하나다. 순천만 갈대 숲을 넓히기 위해 순천시는 꾸준히 갈대 이식 사업을 하고 있다. 갈대 축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갈대는 갯벌과 함께 또 다른 순천만의 상징이 됐다. 오늘은 밑으로. 저 위에 시방 그 저 우리 그 구착을 발시해가지고 갈대 심고 있습니다. 버려진 논을 습지로 만들고 그 습지에 갈대를 심어 더 나은 습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순천만. 순천만은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이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다. 이미 훼손된 것은 복원을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존이 잘된 것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지금 저희들의 업무, 주 업무고요. 결국은 이 순천만의 보존을 위해서는 주변적 보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천만 갯벌 내의 습지 보호구역이 800만 평인데 이 주변 지역 230만 평을 생태계 보존적으로 이번에 다시 확장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왔다.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곳. 바다는 아직 미지의 땅이다. 세계는 해양 보호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곳에서 바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2곳의 해양 보호구역이 있다. 아름다운 모래섬이 사라지고 있는 대이작도와 장봉도. 갯벌 보존지구로 지정된 지 올해로 7년. 우리는 장봉도의 갯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